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자님들께도 인사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7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된 김도환입니다. 이렇게 쉬는 날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기자님들도 많이 오셨고 또 우리 또 팬분들이 아마 시청하고 계실 거예요. 조금 앞으로 가볼까요? 네네. 네. 많이 떨리죠? 아, 네. 오랜만에 컴백이다 보니까 좀 떨립니다. 무대 뒤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지금 이 떨림이 저한테도 전해지는 것 같은데. 아, 네. 괜찮겠죠? 아, 프로는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 멋지네요. 재밌게 즐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무대 위에서 오니까 저보다 긴장을 덜 하는 것 같아요.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앨범 활동이어서 올 1월에 콘서트, 또 일본 팬미팅까지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근황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감사하게도 이제 예능에서 이제 고정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있고, 빨리 컴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제가 이번에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작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일본에서 또 첫 단독 콘서트까지. 아, 일본에서 이제 팬분들이랑 이제 오랜만에 또 만나 뵙게 돼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렇게 바쁘니까, 이렇게 바쁘게 지냈으니까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저요? 그쵸? 아, 사실 이제 제가 항상 활동 때 다이어트를 하긴 했는데, 네. 이 포커스라는 춤이 이제 곧 보여드리겠지만 너무너무 이제 격한 춤이라서 굳이 따로 운동을 안 했는데도 한 5kg 정도가 빠진 것 같아요. 5kg나요? 네네네. 저 다이어트 중인데 집에서 포커스 연습하면 되겠네요. 네, 이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하루에 7번씩 포커스를 주시면 네, 쭉쭉 살이 빠지실 겁니다. 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번째 쇼케이스예요. 아, 네네네. 포부가 남다르겠죠?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있죠. 어떤 포부? 네, 일단 1, 2집보다 더 매력적이고 성장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1, 2집은 좀 섹시한 컨셉이었다면 이번엔 좀 파워풀하고 좀 더 청량청량하고 이제 좀 5월에 어울릴 만한 그런 컨셉이나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층 더 성장한 김동완 씨의 매력을 곧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뷔 앨범명이 D-Day. 네. 두 번째 미니 앨범이 D-Night. 아, 잊어버리셨나?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D-Night에 이어서 이번에 네. D-Hours AM 704. 네, 네, 맞습니다. 독특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1집 D-Day는 대낮의 뜨거움, 네, 태양의 뜨거움을 표현한 곡이라면, 앨범이라면, 이제 2집 D-Night은 이제 밤으로 넘어가는, 네, 그런 이제 쌀쌀하지만 또 거기 안에 있는 섹시한 그런 매력을 담은 앨범이고요. D-Hours는 이제 아침을 표현한 앨범인데요. 이제 아침에 이제 하루를 끝내고 밤새 일을 하고 하루를 끝내고 이제 잠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신 만큼 이제 하루의 시작이나 끝을 이제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하면서 이제 1, 2, 3집을 모두 포함하면 하루. 네, 하루가 되는 그런 앨범입니다. 또 생일이 7월 3일. 네, 7월 3일입니다. 맞죠. 생일에서 또 모티브를 얻었다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앨범이니만큼 신곡 또한 기대가 되는데 컴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1, 2집도 제가 조금씩 참여를 하긴 했지만 3집에는 아무래도 제가 전곡 작사도 하고 멜로디도 직접 메이킹하고 랩도 한번 메이킹을 해봤고 그리고 타이틀곡과 서브타이틀곡 안무도 이제 제가 같이 댄서분들과 함께 참 작업을 했습니다. 다 했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 전반적인 부분에 세세하게 참여를 많이 했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번 앨범의 파워, 섹시, 청량 이걸 보여주신다고요? 네, 일단 제가 안무를 짜면서 정확히 비율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처럼 네네네. 이제 10이 있다면 네, 10이 있다면 파워가 5고요 파워 5. 네, 섹시가 2. 2. 청량이 3입니다. 아, 파워
5스푼, 네, 5스푼. 생씨 2스푼, 네, 2스푼. 청량 3스푼. 네, 3스푼. 아, 이거 우리 김동완 씨만의 레시피로 이 발산되는 매력 어떨지 궁금한데요. 요 매력을